기말고사 대비해요. 자, 기말고사 대비 진도 겸.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살짝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짝쿵 보고 문제 보도록 하자. 위진남북조 시대다. 위진남북조 시대, 삼국시대, 진, 5호 16국, 동진, 남북조 시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옆에 나왔죠. 후한 뒤에 위초고 이 삼국시대를 얘기하고요.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해요. 이 진짜 이 한문을 보면 다 틀려요. 알았지? 진나라다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위쪽 동네 북조 남조라고 그래요. 그죠? 이 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조예요. 이 동진은. 이렇게 발전을 해요. 여기도 진이 있는데 틀린 거예요. 다 알았지?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수나라로 통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나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위초고 그 다음에 진이 통일하고 그죠? 이 윗동네 북조죠? 북조 그죠? 여기는 남조가 되겠죠? 동진이 남조가 되죠? 남조, 북조가 될 거예요. 이게 북조, 이게 남조가 될 거예요. 남북조.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랑 문화를 볼게요. 구품중정제를 실시했어요. 구품중정제. 호족이 중앙관직을 독점했습니다. 호족들이 서로 관리를 추천하면서 중앙관직을 결국은 독점하게 돼요. 호족들이 뭐로 됐다고? 문벌 귀족이 됐어요. 그죠? 뭐라고? 호족이 독점하면서 문벌 귀족이 됐다. 그죠? 구품 중정제가 뭐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중정제. 그죠? 중정관이 존재하네요. 향촌의 여론을 듣고 재능, 인품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요. 그죠? 등급을 매겨가지고 추천을 하면 중앙정부가 관리로 해줘. 추천하면 임명이 돼. 대부분 추천하면 되겠지? 맞아요? 추천하면 될 거야, 대부분. 오씨, 완전히 말아먹는 제도네요. 그죠? 그게 뭐예요? 구품중정.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추천하면, 그지? 되는 게 바로 구품중정제예요. 북위 볼게요. 북이 한족의 제도와 문부를 수용한다. 한족과 유목민족의 문화가 융합됐다. 균전제를 실시했다. 북이. 그 다음에 남조. 한족의 선진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강남 지방을 개발했다. 자, 균전제, 아니, 북위 한번 볼게요. 북위의 정체. 북위는, 호족하고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한족은 중국, 원래 살고 있던 애들이야. 한족은.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 수용했대요. 다스리려고. 대단하지? 자기네 것 버려가면서까지 잘 다스리려고 해요. 효문제는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했어요. 자기네 나라의 복장과 언어도 금지했어. 대단하죠? 그죠? 중국식 성을 가지도록 했어요. 성도 바꾸도록 했어요. 정책을 실시했대요. 효문제는 뭐야? 선비족의 복장 언어 금지하고 중국식 성을 가지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북위의 정책이에요. 그게. 알았죠? 균전제. 국가가 일정 면적의 토지를 농민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공짜로 줬겠어? 근데 만화책 어디 갔어? 만화책 좀 가져올게요. 만화책이 다 있어. 균전제. 반기하세요.
북위를 발전시킨 효문제의 개혁 정치, 북위의 6대 황제의 효문제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혁 정치였어요. 균전제. 농민에게 토지 나눠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 거야. 야, 귀족 같은 놈들은 땅만 많이 가졌지 세금 안 내잖아. 그지? 안 내잖아. 그죠? 안 내요. 한화 정책이라고도 해요. 선비족이 말과 옷을 금지했어요. 한족과의 혼인도 권장했어요. 혼인도. 그러면 한족의 선진 문화를 익히고 융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정책, 그죠? 한화 정책이요. 봉급제요. 관리들을 급수에 따라 봉급을 정해 지급했대요. 그죠? 그러자 관리들이 함부로 백성을 수탈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리고 아까 강남 개발 나오잖아요. 강남 개발.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유목민족. 5호 16국 시대는 흉노. 다섯 개에 다섯 개. 흉노, 선비, 갈족, 저족, 강족에 다섯 개. 그게 5호예요. 민족이 16개. 이런 유목민족 다섯 개가 국가가 16개라는 거야. 16개의 나라를 세우면서 분열을 거듭했던 시대래요. 5호 16국은 결국 선비족인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된대요. 응? 진은 강남으로 쫓겨와 동진을 세우게 돼요. 얘네가 일로 들어왔으니까 얘 원래 있던 한족은 밑으로 내려간 거지. 그지? 남조죠. 남조야. 이때가 남북조 시대예요. 아무튼 얘네 쫓겨나왔단 말이야. 강남이에요. 한족은 원래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죠? 이제 양쯔강까지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강남 지방, 양쯔강 이남 지역은 개발이 안 됐었대요. 돼지도 어디 갔어? 여기가 양쯔강이지. 요 밑에 원장님 손으로 가리킨 요 가리킨 요곳은 안 살았던 거야. 그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그럼 정글이지, 정글 한마디로. 다 여기에서 요강, 그지? 황허강이 있는 데서 놀았거든. 근데 요 이남으로 쫓겨 내려온 거야. 그러나 농경 기술이 뛰어난 한족이, 그지 뭐예요? 여기를 개간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응? 쉽죠? 그래서 뭐예요? 한족의 선진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강남 지방을 개발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도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균전제를 실시하면 농민한테 땅을 주고 세금을 거두니까 왕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귀족이 돈 많이 벌으면 왕이 좋냐? 불안하지, 그지? 돈도 안 들어오고, 그지? 다스려지지도 않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요. 불교는 후한 때 왔어요. 후한 때 먼저 왔어요.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했어요. 두낭 윙강 룸먼 석굴이에요. 대규모 석굴을 만들었어요. 언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대규모 석굴 사원을 만들었어요. 불경을 한자로 번역했어요. 한자로 언제 번역했어? 위진남북조 시대 때. 고구려 백제한테도 불교를 전파했어요. 신라 아니야? 알았지? 사상은 청담 사상하고 도가 사상이 유행했어요. 노장 사상은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요, 불로장생을 추구해요. 도교는 민간 신앙과 도가 사상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단 조직을 갖추고 이제 도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무슨 문화? 귀족 문화예요, 귀족. 도현명의 시가 유행했고요. 언제? 위진남북조 시대. 왕의지에 서해, 위진남북조 시대. 고개지의 그림, 언제? 위진남북조 시대. 알겠어요? 이게 언제 건지 알아야 돼, 이 사람들께. 알았어? 언제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 이 도현명의 시, 왕의지에서의 고개지의 그림은 어떤 문화라고? 귀족 문화라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알았죠?
에이고, 그러면 또 봅시다. 수나랑 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줄로 되어 있네요. 수나라 589년이에요. 589년. 수나라의 문제예요. 수 문제라고 하는 거지. 당 태종이라고 그러듯이, 그지? 그냥 거기다 나라 이름을 앞에다 얘네는 한 글자니까, 그지? 부르기 좋잖아요. 수나라의 문제예요. 자, 중앙 집권화 정책, 균전제를 썼어요. 아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 있던 거죠. 균전제, 그죠? 맞아요? 나눠주는 거야, 토지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중앙 집권 왕권 강화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알았지? 군사제도를 정비합니다. 누가? 수문제가. 균전제랑 군사제도를 정비했어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왜? 왕권 강화하려고 한 거야. 귀족들에 의한 관직 독점을 막으려고 그놈들 안 뽑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귀족 자제들 안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지? 네, 왕말 잘 들으는 애들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똑똑한 애들. 똑똑하지 않아도 쟤네 라인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걔네 라인일 확률이 줄어들잖아. 시험이 어려우면. 자, 양제 볼게요. 수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중국의 큰 강들이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그죠? 화베이 지방하고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남북 간의 물자 유통이 활발해졌어요. 이거를 갖다 하니까. 중앙 집권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왜? 왕말이 신속하게 되고 왕의 부하가 다 곳곳을 그지 관리하고 그렇게 되잖아. 빨리빨리. 멸망, 운하 건설 등 토목공사의 잦은 노동력 동원, 고구려 원정 실패 때문에 반란이 발생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대운하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빨간 거는 현재 운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 수나라 때판 게, 자, 이 베이징에서, 그지? 베이징에서, 이 황하강, 그죠? 황하강을 연결하고, 여기는 화북지방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갔다가 어디까지? 창장강이 뭐야? 뭐야? 양쯔강이죠, 양쯔강. 그죠? 양쯔강까지. 이, 우리 지도로 보면, 여기, 이 봐봐요. 양쯔강이 중국 지도 보면,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생긴 데 있잖아, 그지? 요, 위, 요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큰 강이 이렇게 한 줄이 아니야. 되게 복잡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 그지? 큰 줄기만 그려도 복잡해. 한 줄기가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길게 그저 이 연결했어요. 중국의 큰 강들을 인위적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죠? 수 문제 때 시작해가지고 수 양제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수 양제 때 여기에서 일로 갔다가 그지? 일로 갔다 여기까지 한번 만화 다시 한번 수의 문제 양견은 원래 북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북주
장군 겸 외척이었대요. 외척의 왕의 외가 식구라는 뜻이 외척은 왕의 외가 식구예요. 그는 정제가 7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왕의 외할아버지로서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했어요. 그죠? 그냥 외손 잡고 뺏어서 수나라 한 거네요. 결국은 외손 잡고 뺏어서 수나라 한 거예요. 대운하가 나오네요. 문제의 뒤를 이을 수양제는 그저 운하를 건설했어요. 6년 만에 대운하가 완성됐어요. 양쯔강에서 황하까지 양쯔강과 결론은 이 양쯔강하고 이 황하강을 연결한 거라고 보면 될 거야. 크게 그죠? 크게 그거보다 좀더 길지만 자 그래서 강남 지방을 쉽게 관리할 수도 있고 남북 간의 물자 교류도 활발하게 됐어요. 그죠? 우리 책에는 요거는 좀안 나왔었는데, 그지? 맞아요? 이게 이 황하강의 상류에 장안이 있네요. 수도가, 그지? 맞아요? 황하강의 상류에, 그지? 상류에 수도가 있잖아, 장안이. 그지? 그래서, 여기는 군사 중심지, 정치 중심지, 이 강남이 경제 중심지네요. 그죠? 그죠? 그 정도면 봐도 되겠다. 쉽네요. 618년에 아몇년못 갔어 그죠? 11년 18년이니까 29년 그지? 29년 동안 밖에 짧았네요 그죠? 당나라 볼게요. 수나라 멸망 이후 이연이 장안을 수도로 당을 건설합니다. 수나라 율령 체제를 완성합니다. 중앙에 삼성 육부를 설치하고요. 균전제. 아, 그죠? 아직도 균전제예요. 그죠? 계속. 비진남북조 뭐라고? 균전제. 그 다음에 수나라 뭐라고? 균전제. 그지? 당나라 뭐라고? 균전제예요. 부병제를 실시합니다. 조용조도 수치합니다. 발전. 돌궐을 복속합니다. 당의 태종이 신라와 함께 그죠? 백제도 멸망, 고구려도 멸망시킵니다. 당의 고종이 그죠? 요거 누가 했는지 외워야 되겠네. 농업하고 수공업도 발달합니다. 안사의 난, 황수의 난으로 쇠퇴해서 주전충한테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당합니다. 당의 문화는 귀족적이다. 아까 위진남북조 뭐라 그랬어? 귀족적이라고 그랬죠? 수나라는 아 무슨 29년 만에 멸망한 나라가 무슨 문화가 있겠어? 그지? 맞지? 없겠지? 남긴 건 뭐야? 딱 하나 문화 그지? 대운하 그지? 국제적 문화였어요. 시가 발달했습니다. 200, 두보, 백거이가 활약했습니다. 아까 도현명은 아니야, 그지? 위진남북자. 왕유의 산수화. 고계지가 아니야. 아까, 요번에는 구양순이지만 왕이지 아니야. 훈구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가 편찬됐습니다. 당나라가 비단길을 장악합니다. 수도 장안이 국제도시로 발달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신들과 여러 나라의 유학생, 유학생이 왕래했어요. 외래 종교도 들어왔어요. 조로아스터교, 경교, 마니교, 이슬람교가 그리고 호선무가 설립됐고요. 당삼체가 유행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볼게요. 당의 제도와 문물이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지에 전파됐어요. 한자랑 율령이랑 유교랑 불교 이런 것들이 요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사에는 당의 현종 시기 절도사였어요. 안록산하고 그의 부하가 사사명이에요. 안록산의 안, 사사명의 사애가 일은 일으킨 거예요. 이후 지방에서는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져서 혼란스러워졌대요. 절도사였어요, 안록산. 사사명. 일단 만화로 잘 나와 있어서 만화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이 나오네요. 당고조, 당태종, 측천무후, 현종. 현종이 아까 안사에 난때 나왔지, 그지? 안사에는. 그다음에 양디비, 양디비도 나와요. 그다음에 장안, 그죠? 장안 계획도시예요. 이렇게 생긴 거. 주작대로 가운데 쭉 있는 거. 그지? 동시랑 동쪽에 시장인가 보지? 서시, 상업지역이에요, 제국의 변방을 지키던 절도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장안이 있고, 자. 당나라 때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변방의 요지에 진급 군인으로 구성된 군단을 배치했어요. 그 군단의 지휘관을 절도사라고 해요. 절도사는 처음에 군사권만 가졌지만 점차 민정권, 정치를 할수 있는 거야. 백성 민자, 백성을 다스리는 권리예요. 재정권, 돈 권리예요. 그죠? 장군뿐만 아니라 지방 장관 역할도 겸했어요. 세금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야. 야, 정치도 하고 돈도 주무르고 군사까지 가지면 그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국가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자 절도사는 마치 봉건 제후와 같은 세력이 돼서 중앙 통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대요. 그죠? 이제 나오죠. 안록산, 안사에 나오는 거. 절도사 안록산이 거느린 병력은 당나라 변방 병력의 3분의 1이에요. 18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그지? 그의 부하 사사명과 함께 조정의 간신, 양국충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의 부하들은 가는 곳마다 약탈 방화를 일삼았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끊이지 않았대요. 결국 안록산은 반란을 일으킨 지 2년 만에 자기 아들 안경서한테 죽임을 당했대요. 아들한테. 안경서는 또 사사명한테 죽고, 사사명은 자기 아들한테 죽어. 다 아들한테 죽네요. 그죠? 안록산은 안록산 아들한테. 안록산은 사사명이 죽이고, 사사명은 지또 아들한테 죽어요. 그죠? 개판이죠? 그죠? 그림이 참 그러지? 뭐야? 자기들끼리 왜 저래? 뭐 이러면서. 그죠? 저 병력이면, 그지? 충분히 황제가 될수 있었는데, 그지? 아쉽죠? 율령체제가 또한번 있네요. 법에는 율령, 격식 네 가지가 있는데, 율은 형벌, 령은 여러 제도에 관한 법, 격은 기관들이 지켜야 할 법규, 식은 앞에 대한 거에 보충, 서식이에요. 관리. 아까 부병제가 나왔었죠? 부병제 누구였죠? 부병제? 율령체제 완성. 그냥 균전제라고만 써있네요. 보병제. 균전을 받은 농민들한테 군역의 의무를 지우는 거야. 균전 받았으니까, 그지? 권리를 줬으니까, 그지? 의무도 있어야 되겠죠. 농사철에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훈련을 받으며 번갈아 수도를 방어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출정하는 거야. 군복이나 무기에 드는 비용은 셀프예요. 셀프. 옷
지 맘대로 있고 무기도 뭐 없으면 부엌칼 갖고 가야 돼. 나라에서 칼도 안 주고 군복도 안 줘. 21세부터 60세까지 연제한. 이 근전제 좋네. 그지? 응? 맞지? 조용조는 그렇죠. 성인 남자한테 이런 걸 걷는 거예요. 조는 1년에 이만큼, 조는 비단 이만 비단하고 면세량, 면은 뭔지 모르겠다. 용은 1년에 20일 노가다. 하거나 비단으로 땜빵에도 되고. 결국은 세금이야. 그지? 세금. 추가로 걷는 세금이야. 그지? 아까 오경정이 나왔었죠. 유교경전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어. 서로 글자가 달랐대요. 지금도 중국 그 옥편, 서해용 글씨를 보면요. 글씨가 다 틀려. 정말로 너무너무 많아. 탁본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왕자를 하나 딱 치면은, 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뽑아보면 쓰는 법이 다 틀리고 생긴 거 자체가 틀려. 우리가 아는 이 모양이 아니야. 응? 그런 모양이 아니야. 해석도 틀려져. 모양만 틀린 게 아니라 뜻도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나라 사투리처럼 사투리보다 더한 거야. 한마디로. 이런 다섯 가지 경전의 문자 해석을 통일시켜서 중앙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요것만 보면 돼. 이게 원래는 이걸 봤었는데 이게 다 지역마다 다 틀리고 막 그러니까 글씨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걸 통일시켜서 중앙에서 낸 모경정이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다른 주역 보면 안 되고 다른 상서 보면 안 돼. 딱 해석한 게 틀리기 때문에 글자도 틀리고 그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